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네, 올해는 4년 만에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없이 치러졌는데요. 도민들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희망을 기원하는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가득한 관음사.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종소리가 사찰 안에 울려 퍼집니다.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 곳곳에서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돼 4년 만에 제약 없는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허운 스님은 코로나를 함께 이겨낸 공동체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3년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나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과 성인의 마음이며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며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은 절을 올리고 정성스레 연등을 달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세상에 가득하길 축원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사회가 안전하고 나라가 평온하고 예 우리 집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냥 무탈하게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맞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염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